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오늘 만나보실 차량은요, 기아 더뉴 K7 LPI 3.0 프레스티지 모델이고요. 이 차량 2014년식의 주행거리 14만 킬로입니다.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1인 신조 차량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차량 각종 경정비 완료해주셨다고 해요. 경정비 목록 아래 하단에 띄워드리는 거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살균소독 인증 중고차고요. 보시면 전면 유리 쪽 깔끔하게 관리되어 왔네요. 본넷 살펴볼게요. 본넷 쪽 크랙,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어서 범퍼도 살펴보겠습니다. 전방 센서 있고요. 범퍼 쪽도 네, 깔끔한 상태네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볼게요. 휠 쪽 보시면은 네, 생활기스 살짝 있습니다. 많이 신경 쓰이실 정도는 아닐 것 같네요. 제로로 맞췄고요. 신품 8mm 기준 5.15mm로 60%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네, 부펜 터치 살짝 있는데 많이 티나지 않네요. 옆면 볼게요. 문콕 보이지 않고요. 네, 컨디션 괜찮아 보입니다. 뒤쪽 휠 살펴볼게요. 림끝 쪽에 생활기스 살짝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제로로 맞췄습니다. 신품 8mm 기준 7.02mm로 90% 정도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뒤쪽 볼게요. 테일램프 깨짐 없고요. 후방 센서, 후방 카메라 있네요. 반대쪽 테일램프도 깨짐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네, 깨끗한 상태네요. 트렁크 열어볼게요. 네, 트렁크 내부 공간 보시면요, 깔끔하게 관리해 주셨고요. 네, 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볼게요. 뒤쪽 휠 보시면 생활기스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리고요. 옆면 볼게요. 옆면 문콕 없고요. 크랙도 보이지 않고 있네요. 사이드 미러 부펜 터치 살짝 있고요. 많이 티나지 않습니다. 앞쪽 휠 볼게요. 생활기스 살짝씩 있네요. 참고 부탁드리고요. 내부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계기판의 주행거리 14만 1943km 확인했습니다. 바로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고요. 크루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문 쪽에 보시면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앞쪽에 보시면 ECM 룸미러 있고요. 네,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블랙박스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센터 패시아 보시면 내비게이션 잘 들어오고 있고요. 보시면은 네, 후방 카메라도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볼게요. 듀얼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버튼 시동이고요. 내려오면서 보시면 USB 옥스 이용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조작 가능하시고요. 열선 통풍, 운전석 보조석 있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눌러주시면 네, 뒷열에 리어 커튼 네, 오토로 조작 가능하시네요. 2열 이동해서 또 살펴볼게요. 네,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넓고 편안하니 너무 좋네요. 아래쪽에 코일 매트 깔려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은 네, 컵홀더, 그리고 뒷열 열선 시트, 그리고 볼륨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수납도 이용 가능하시네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네요. 쭉 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고요. 엔진 소리도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하기 전에 스캐너 영상이랑 성능 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저희 아차에서는 전문가용 스캐너를 통해 엔진과 미션 상태를 체크해드립니다. 먼저 엔진 상태를 체크해보겠습니다. 엔진 쪽 고장 코드 감지 안 됨을 확인시켜드렸습니다. 실시간 엔진 구동을 확인하겠습니다. 모든 데이터 값이 정상적인 수치 범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션 체크해드리겠습니다. 미션 쪽도 고장 코드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뒷타이어 먼저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습니다.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서스펜션 부식 없고요. 주변 부싱들 상태 좋네요. 이 차량 언더커버로 막혀있는데요. 이쪽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보시는 쪽 미션 쪽이고요. 현재 보고 있는 쪽에 누유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옆쪽으로 와서 엔진도 살펴볼게요.
현재 보고 있는 쪽에 누유 보이지 않는 깔끔한 상태네요. 성능점검 기록부도 참고 부탁드립니다. 타이어 볼게요.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신지 상태 좋네요. 반대편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고요. 주변 부신지 상태 좋습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기아 더뉴 K7 LPI 3.0 모델 만나봤는데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의 1인 신조 차량이었고요. 각종 경정비, 교환까지 완료해주신 아주 좋은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저희 아차에서 5일간 타보고 수업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